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째, 코스닥은 6거래일째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니라 2차전지가 시장을 이끄는데요. 오늘의 전략,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 지속될 힘이 있을까요? 네, 뭐 우리 2차전지, 지금 현재 2차전지에 숨겨진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5월달에 있었던 수출입 동향 지표에 따르면 수출 물량이 유일하게 두 가지 군데가 증가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동차 업종이었고 또 한 가지가 양극재에 대한 비중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조업일수 감안해서 여전히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섹터군들이 바로 자동차와 양극재였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2차전지가 최근들 하락했던 구간에 대해서 바닥을 형성하고 즉 강한 반등세를 좀 이끄는 그런 양상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는 의미를 조금 더 둘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7월달, 8월달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코스닥 지수를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2차전지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은 필수적이다. 뭐 그렇게 시장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키포인트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왕자의 귀환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 왕자는 2차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왕자는 2차전지. 왕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차 군단을 봐야 되겠죠. 전기전자와 자동차. 네, 자동차. 뭐 이쪽이 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왕자가 왕위를 찬탈할 수도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울까요? 우리가 세자는 끝까지 세자입니다. 나중에 왕이 죽어야지만 세자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전차 군단을 꺾기는 힘들지만, 다만 코스닥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강한 재료는 2차전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5월 양극재 수출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가는데,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5월 수출입 동향이 키포인트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양극재가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2차전지 안에서도 양극재에 대한 단가가 약 56%에서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양극재에 대한 수출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강한 상세를 이끌면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 3대장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BM을 같이 엮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업이 또다시 한번 더 강한 상세를 보이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함께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관련 안에서도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세가 나타나줘야지만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 나라에서 두 왕이 있다면 에코프로 그룹즈와 포스코 그룹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택이 어떠실까요? 어떤 왕이 이기게 될까요? 진골과 성골로 보시는 게 맞죠. 하지만 역사가 지금, 있는 진골. 네, 맞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가격적인 부분도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그쵸.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이 10%가 오른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약 10.1% 조금씩은 네, 오르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근데 이 에코프로 그룹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 포스코 그룹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으시고요. 신규적으로 편입을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는 포스코 그룹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은 풍력 관련주도 좀 강세를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풍력,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관련주 특집을 또 한번 했었었는데, 그만큼 이런 풍력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더 큰 계약 건수를 이끌면서 오늘 또 유니슨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들이었고, 풍력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주요 이슈는 유니슨이 중국의 해상풍력 업체입니다. 밍양이라는 그룹과 5천억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였는데, 이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일종의 시장에 깔려있었다면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모멘트까지 붙으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결국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상당한 주도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은 우리가 이런 풍력 관련주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은 얘기 나오는 것이 CS윈드, CS베어링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특히 CS베어링 오늘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신다면 장중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를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 CS윈드는 큰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IRA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낙폭과대 정도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동국 SNC라는 기업이 현재 낙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 과정들 자체에서 현재는 바닥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상향으로 올릴 수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OCI라든지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할 상장되고 난 다음 주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오늘 AI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ChatGPT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Chat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올트먼이 9일 방안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AI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올트먼이 최근에 미국에서 주장하는 바는 AI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나타냈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이끌면서 우리가 이제 문서화에 대한 AI 관련된 기업으로서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될 수 있는 기업을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이스트 소프트가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인데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 에도 전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넘어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면 쉽게 꺾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금리 동결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루닛이라든지 뭐 JLK가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이지만 현재의 상승 흐름은 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9일에 원픽이었죠. 보라티알이 천일염을 판매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테마성 이슈에 급등한 만큼 지금 수익화하는 게 나을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천일염 관련주라든지 소금 관련주들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라티알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쥐중에서 생산되는 뭐 올리브유에 대한 부분을 제조 판매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커피 브랜드 메가커피에 대한 회사죠. 그 엔하우스에 대한 또 차입을 해줬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가 지금 동반되면서 상승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비해서 20% 이상 지금 상승해 있는 과정인데 만약에 밑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현재는 홀딩하시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다려보신 전략. 이 천일염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주를 들고 오셨네요. 한번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부분은 제가 싫어하는 테마 중에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장에 대한 섹터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오늘 이제 현재 상한가에 달성됐던 기업이 인상가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겸 관련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물고기는 못 먹는 거 이해되는데 소금을 안 먹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소금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저도 이제 이런 히말라야 소금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아직까지
상장돼 있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추가적으로 나중에 업데이트가 된다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유통하는 기업들입니다. 뭐 히말라야 소금을 유통한다든지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수산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이제 방류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산 관련이 움직인다고 보는데 이런 수산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더 분간을 해서 뭐 좀 우리가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동원수산이라든지 또는 CJ시푸드, 사주시푸드 셋 다 우량한 기업들이죠.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육계 관련주는 결국 수산물을 못 먹게 되면 이런 육계에 대한 섭취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또 육계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하림이라든지 낙폭과대로 본다면 교촌 FNC도 FNB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푸드나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푸드나무보다는 이제 랭킹닷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그리고 맛있닭 뭐 여기에 대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푸드닷컴이라 보시면 되고 뭐 다이어트를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신 기업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푸드닷컴에 대한 부분의 재평가 나타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현재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1분기 일부 적자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평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푸드닷컴, 푸드나무 재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12,000원 밴드, 손절가는 7,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푸드나무입니다. 오늘장 주목해 보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